우리 처음 만난 날 지금도 기억해. 아름다운 네 모습 내 앞을 스쳐갔지. 오오.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걸까. 오직 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대 오직 한 사람 그대 잘하시고. 네, 아내분. 아니, 아내분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아,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. 드디어, 올 것이 왔구나. 한숨부터 쉬고 말씀하시네요. 네. 네.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이러셨어요. 좋으셨어요? 결혼할, 아, 뭐 결혼할 때 이제 프로포즈나 뭐 반지도 못 받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어 가지고. 아, 지금까지는 어떻게 무명 가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좀 제가 못해줬어요. 아,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네, 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, 고맙고 사랑해. 아니 무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김광석 씨의 서른즈매를 조금 색다르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